선생님 그냥 오, 그냥 그 전날 여기 주무시면 안 돼요? 그냥 밥 드릴게요. 선생님 제주에서 주무시면 좀 가까운가요? 아. 택시 타면 10분인데. 그러게. 아 10분 아니다 5분. 이제 어떠세요? 면목이 없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원래 보통 2시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3시 48분에 녹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네, 그렇게 늦진 않았어요. 네. 그래도 오늘이니까요. 네. 여기서 과자 씹는 소리가 나는데요. 네. 네, 오늘 지각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사실 아직 녹음 시작 안 했고요. 네. 에필로그로 쓸 에필로그 프롤로그로 쓰려고. 네. 어, 과자 내 과자 다 먹었어. 선생님, 선생님 첫 마디 맛있네. 완전 옛날 불량식품. 네. 최근에 갑자기 불량식품이 땡겨가지고 그 이 불량의 향기라는 게 괜찮아. V콘 이거 제가 각 불량식품 쫄쫄이 깨돌이 V콘 밥두렁해서 아폴로 이런 것들. 네. 제가 좀 살 때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한 3-4kg씩 사니까. 통기한테 되게 길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그 고니한테 혼났어요. 아래한테. 네. 좀 가지고 와서 푸시죠. 네, 그럼 들고 올게. 오늘 도시락을 이걸로 싸온 거? 지금? 이거 한 봉지로? 어. 아, 더 가져올게요. 집에 엄청 많아요. 뭐 원하시는 거 밥두렁이든 아폴로든 뭐든 다 들고 올게요. 근데 오늘 날씨 진짜 덥더라고. 네. 많이 덥더라고. 아, 선생님 진짜 살 수가 없던데. 그러니까 자살할 뻔했어요. 어? 너무 자살하고 싶잖아요. 그러지 말자. 네. 그러지 말고. 네. 선생님 시작해도 되나요? 예. Yeah. 라디오 좌파면이 시즌 3,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낯선이고요. 강프로님, 박프로님, 주가마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프로님.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가마입니다. 비슷했어. 예. 네, 비슷한. 네, 주가마님 도시락 싸오셨나요? 예. 어딨나요? 예, 불량식품 V콘. 제 대본 쓰느라고 점심을 못 먹었는데 어딨나요 도시락이? 예, 여기 있습니다. V콘. 강원 선생님 다 드셨어요. 예. 갑자기 불량식품이 좀 땡겨가지고. 어떻게 과자 찌그러기가 밥이 되니. 네. 오, 밥. 이거 얼마나 훌륭한 밥인데. 옥수수가 90%야. 장난해 지금? 우리 다 어릴 때 이거 먹고 자랐어. 어디 뭐 너는 뭐 어디 와인 막 먹고 뭐 아니지. 50층 아파트에서 뭐 아니지. 하인 부리면서 살았니? 제가 며칠째 쌀을 좀 못 먹은 것 같아서 쌀이 좀 먹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네. 오늘은 두 번째 일주 무자입니다. 무자. 무자. 아, 어감이 좋아요. 무자 일주의 대표 사연은 지난주에 예고해 드렸듯이 순례의 해. 순례 의해님 사연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이 무자 일주는 혹시 그 글을 잘 쓰는 재주가 있나요? 그런 건 없나요? 그 왜요? 아니 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야? 아니 글을 너무 잘 쓰셔가지고 근데 사연이 엄청 길거든요. 엄청 긴데 보통은 줄이잖아요. 근데 제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어디를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줄일 부분이 없을 만큼 명문이다. 네, 네. 그렇습니다. 감히 손을 댈 수 없어서 오탈자까지도 네. 아니 오탈자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건 무자일주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수가 과다한 무토의 수가 과다해서 그렇다고 해요. 아 이분의 사주가 사주적인 어떤 거군요. 네, 그래서 원래 글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그 사연 소개 전에 제가 잠시 사적으로 순례해님께 감사한 말씀을 좀 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 이 사연 남기실 때 세 가지 주제로 해서 글을 써주시고 네 번째 족을 좀 달아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릴 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읽고 너무 감사한 글이어서 꼭 제가 따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방송에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비리의 냄새가 나요. 뭘 받은 거야 또? 아니요 아니요. 한 명만 사겨? 아니요. 네. 아니고요. 그 사적인 감정은 아니고 네. 예, 정말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그리고 사연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건 얼른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사연이 얼마나 정갈하고 완벽한 명문인지 예, 얼른 한번 읽어봐 주시죠. 양력 1983년 10월 27일 축시생 여자분입니다. 개해년 임수월 무자일 개축시입니다. 좀 긴 글이 될 것 같지만 질문은 셋으로 추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간이 깔고 앉은 육친의 개인성의 관여. 원국 전체를 봐야 하겠지만 일지의 장악력도 궁금합니다. 네. 2.
이론적 용의신과 실제적 용의신. 3. 밥그릇 걷어차는 팔자. 아, 벌써 예.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게요. 서론부터. 그 별 상관없는 얘기지만 제가 브이콘을 많이 먹으니까 입에서 침이 계속 나와요. 맛있어서. 사연이 한 15분 정도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괜찮으신가요? 그러게요. 뭐 입에 침이 많으면 읽기 좋죠. 첫째, 육친과 개인성. 네. 저는 무자일주입니다. 갑자일주와도 어깨 엮을 수는 있는 것이 갑자는 자수인성을 갑목이 깔고 있고 저는 자수개성을 무토가 깔고 있다는 거지요. 자수재성. 아, 저는 자수재성을 무토가 깔고 있다는 거지요. 헌데 이게 요즘 골몰하던 주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경외감이 들 만큼 제 호기심을 자극했던 인물이 꽃다운 인성을 지닌 것 같았거든요. 이분은 여자인데 처음 만났을 때 대화를 몇 마디 나눠보고 틀림없이 인성이 깨끗하게 발현되는 사주일 것 같아 생각했어요. 저는 자격증이라고는 바리스타 외엔 없고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게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런데 그 꽃다운 인성을 지니신 분은 마음먹고 공부하면 어렵다는 자격증을 척척 따고 모친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더군요. 그래서 일지가 인성인가 보다 하던 찰나 약간 예측을 수정하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해야 마칠 수 있는 일을 퇴근 시간이 지나서 하고 가라고 시키면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제 모토는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일만 한다. 그게 근로계약서에 명기된 급여만큼의 일이다. 입니다. 저희 회사랑은 좀 다르네요. 회사에 잘 보일 생각도 경력을 연금으로 삼을 설계도 없습니다. 내 시간을 회사가 파먹는 게 극도로 싫습니다. 미안한 줄 알면 시키지를 말고 고마운 줄 알면 수당을 내놔라 김어준은 아니고 아 잘못 적었다. 네. 열정페이 너나 쳐드시고요.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김어준은 없었어요. 네. 물론 그렇다고 제가 회사에서 손톱 손질이나 하고 빨대 꽂았다는 생각으로 시간 때우다가 오는 그런 유형은 아닙니다. 일단 맡은 일은 깔끔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고집이 있어 주말에 가장 많이 나가 일한 사람이 저이고 가장 일찍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고 집에서도 회사일하고 출퇴근 시간에 서류 보며 상식적으로 말 안 되게 부과된 업무를 다 해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가가 없거나 처우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할 의사를 철회한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다. 그 이상은 안 됨 하고 분명히 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인생 분은 다릅니다. 뒤에서 욕하는 한이 있어도 앞에서는 공손하게 대답하고 군말 없이 해냅니다. 물론 힘든 모습 보이며 다른 사람에게 잘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우직하지만 요령 좋은 소 같습니다. 나 같으면 못하겠다! 곧 가오면 자르든지! 하고 퇴근할 텐데 기어이 붙잡고 꾸역꾸역 일을 하며 다른 사람이 돕게끔 만듭니다. 일단 버텨야 돼. 버틴 자 많이 발언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때론 마음에 안 든다며 고개를 저으면서도 집에 가서 새벽까지 일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일했다더군요. 관인생, 그분이 한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이 어떻게 나 좋을 대로만 살겠어. 가끔 고생도 하는 거지.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고생을 해보겠어. 라는 거였어요. 또 관리자와 회사의 입장을 처음에는 엄청나게 이해해 주더군요. 그래서 퇴근 시간에 술을 마셔도 그분 앞에서는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회사가 정말로 좋아할 사람이다 싶긴 했습니다. 지금은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며 회사 엄담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회사에 대놓고 요구하는 건 언제나 저입니다. 미운 털은 다 저에게 와서 박히지요. 관인생님과 저의 결정적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회사 일을 할 때 그분은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보여준다 고 생각하더군요. 저는 너 그러니까 회사죠. 너 하는 거 두고 봐서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사에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고 능력을 인정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인정받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회사의 거래처와 내가 생산한 자산을 보는 소비자입니다. 관인생 그분은 일을 할 때 최우선 요소도 저와 다릅니다. 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파하더군요. 관계가 중요한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게 일을 앞지르는 건 싫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는 무기로 휘두를 소지가 크기 때문이지요. 관인생 그분은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관계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누구라도 뛰어넘을 만한 특출난 재능이 없는 사람 아닐까라고 봅니다. 달리 생각해보면 그분의 말은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대체 가능한 부속물로서 우리는 누구나 처리할 수 있는 똥을 치우고 회사는 나 없이도 잘 먹고 잘 쌉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다 제 전부를 쏟아붓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사연을 남기기 위해 관인생분의 명식을 뽑아봤더니 개축년 신유월 개축일이었습니다. 개수 아니면 기토일간일 것 같아 싶었는데 개축일주였습니다. 게다가 인성은 혼잡 없이 철주를 내렸죠. 생신은 모르지만 재성이나 식상이 아주 예쁘게 앉아있을 것 같아요. 명식만 봐도 그릇이 된 사람, 참 바른 사람, 죽지 않는 돌고래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없네요. 잘못 읽었습니다. 예. 이분 명식을 보고 제 명식을 봤는데 참 뭐랄까 근본 없다 싶더군요. 재성 혼잡에 위태로운 비건만 붙들고 뻗대는 무토이니까요. 아, 무토인데요. 예, 첫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야, 여기까지가 육친과 개인성에 대한 첫 번째 사연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있긴 한데 계속 읽을까요? 네, 쭉 읽죠. 예, 한번 읽었는데. 그럼 죽돌님 계속 수고해 주시죠. 예,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용희신의 이론과 실제. 이분 약간 논문 써보신 것 같아요. 1번 막 육친과 개인성, 2번 용희신의 이론과 실제. 제목 뽑는 게. 저는 이렇게라도 못하는. 네. 제 용신은 무토이고 희신은 병화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화가 무정해서인지 대운과 세운 덕에 벽과 불이 들어와서인지 제가 느끼는 용신은 을목입니다. 매일매일 좌파명리 프로그램을 일주로 살피고 이론을 체크해봤는데요. 무토일 때는 좋게 말하면 편안하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갑목은 좀 버겁지만 크게 해치지는 않아요. 정말로 귀신이다 싶은 날은 경금이 뜰 때입니다. 경자일 같은 날은 일단 경계합니다. 경호도 일지가 충해 신살도 들어 팽팽해지는 날입니다. 경진일도 지지충이라 진토를 반가워하기엔 어려웠습니다. 을목일 때는 힘들이지 않으면서 지위도 높아지는 때가 많았고 정화도 온유하고 따뜻한 날이 많았으며 기토일 때도 희한하게 자꾸 지지받고 유리해졌습니다. 축토가 일지로 오는 날도 좋았습니다. 확실하다 싶은 건 기신 임수보다도 구신 경금이 더 극악했다는 것, 용신인 무토보다도 한신인 을목이 기능을 했다는 것입니다. 창규야, 너 무슨 말인지 들으면서 읽는 거야? 마치 저의 기분은 네. 그 왜 파도 개설할 때 파도 하나도 몰라도 되게 멋있잖아요. 그런 기분이에요. 아, 여기 한 수를 놈으로 해서 맥을 끊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멋있다. 근데 주로 대표 사연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이 정도의 학습을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할 때 창규의 수준으로 맞춰서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우선 계속 읽어주시죠. 네, 저는 그 바둑 전혀 못해도 바둑 프로 열심히 봐요. 아, 네, 알겠습니다. 변방에서 막 흑마가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네. 그냥 멋있다 이러고 봐요. 갑자 대운을 맞았을 때 성격이 내향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대전환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거대한 전환은 을축 대운이 들어오자마자 일어났으며 그게 흔히 말하는 발복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도 입사한 지 하루 만에 급여가 상향 조정되었고 3주 만에 진급하고 첫 월급을 받기 전에 급여가 3번 뛰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이렇게 되지? 월급을 1년 있다 받으신 거 아니야? 첫 네, 월급을. 무기상이신가? 물론 회사가 대기업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을목월에 입사하고 을목일에 승진하고 급여도 조정되었습니다. 병호월이었던 6월은 그야말로 번아웃 그 자체였어요. 경금처럼 거스를 수 없는 산사태가 일어난 건 아니었지만 쇳불을 달아오르게 하는 것처럼 병호월에 제가 완전히 연소된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을, 병, 정, 무, 기가 주중에 있으면 그럭저럭 안심하고 경, 신, 임, 기가 있으면 몸을 낮춰야겠군 하고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이야기고요. 세 번째가 이제 그 밥그릇을 거저차는 팔자라고 본인 팔자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첫 번째 부분에서 왜 조직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되게 여유롭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이 편안하진 않으시잖아요. 그 내용이 좀 디테일하게 이어집니다. 네, 세 번째도 한번 읽어보시죠. 철학은 저랑 비슷한 것인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넌 왜 여기서 일하니? 자유롭잖아. 진짜 이 사연 읽으면서 내가 막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그랬다니까.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뭐 그냥 저는 주로 조직의 본성은 그냥 개인을 외롭게 한다고 봐요. 아무리 좋은 조직이라도. 그렇긴 하지. 세 번째, 밥그릇 걷어차는 팔자. 네. 제 삶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패턴은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회사도 그만둘 궁리를 하는 이유가 참지 못해서입니다. 이미 한번 퇴사의 뜻을 밝혔으나 대표가 저를 잡았습니다. 이유는 너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고 일할 사람은 널렸다고 했지만 단지 일 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격이나 태도, 인성 등 모든 부분에서 너는 드물다. 재능이나 잠재력은 말할 것도 없다. 하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공격하는 가장 높은 직급의 직원을 해고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게요. 뭔가 이분 명식이 궁금합니다. 이 대표 명식. 분명히 대표는 저를 특별히 대우합니다. 입사한 다음 날 저에게 편지를 써서 줬고 외국에서 귀한 물건을 자비를 들여 서서 저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따로 비싼 음식을 사줬습니다. 회사 가까운 곳에 거주할 집을 제공할 것처럼 우산을 다 지내오기도 했습니다. 이상한데? 그러면서 나는 네가 오래 다니는 걸 원하는 게 아니다.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드라마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그 보통 실장님이 왜 아 근데 여기 이렇게 적혀있네요. 대표가 이성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특별 대우는 불공정 거래를 내포하기에 꺼림칙하다는 게 제 기본 입장입니다. 또한 두고 봤더니 그마저 조삼모사의 감언이설에 지나지 않고 대표가 악의 없이 자기중심적이라 악의적 결과를 업무에 끼얹고 직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없으며 나 왜 웃었지? 저도 똑같은 직장에 다니니까 비슷한 걸 느끼시네요. 대표가 악의 없이 자기 중심적이라 악의적 결과를 업무에 끼얹고 이분은 혹시 저기 딴지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야? 저희 대표님도 저희를 괴롭히지 않아 악의는 없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저도 이 부분 읽으면서 재밌다. 명문이다. 명문이구나. 그리고 뭐 개인적인 또 능력은 뛰어나시고 재밌다 이거. 직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없으며 가책도 없고 야 협업에서 자신이 어떤 죄를 뿌리는지 전혀 알지 못할 뿐더러 직원들은 그 속에서 대표의 이속 챙겨주는 수적에 불과합니다. 네, 재밌다. 뭐, 네. 뭐 마지막은 동의를 안 하지만 저는. 네, 저도요. 아, 우리 대표 아니지. 네. 네, 네. 말도 맞잖아. 아니, 그래도 좀 그렇게 막 악의는 없으니까. 네, 이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네. 이속을 챙겨도 좀 뭐. 네. 이보다 더 나빠서 문제지. 마을 버스까지 급길 시간까지 일하고 터덜터덜 걸어 자정이 넘어 집에 와서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는 일상 속에서 나는 그저 회사의 필요에 소모될 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야, 수긴이 공감 많이 됐겠다. 네가 하던 말 아니야. 요때 참 힘든데 요를 생각하시면. 예. 뭐 근데 수긴은 연애로 우울증을 이겨냈어요. 또 제가 바라는 건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크지 않더라도 일관성 있는 보상과 꾸준한 복지입니다. 물론 꾹 참으면 승진도 하고 급여도 오를 것이며 신입을 얻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해낸 결과물들을 살펴보면 그건 그저 남의 것입니다. 거기서 제 이름 하나 빼버리면 어디에서도 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증거 또한 마련할 수 없습니다. 이건 벙커팀이 되게 공감할 사연이네요. 뭐라고요? 벙커팀이 되게 제 겁니다. 아, 예. 나는 곽과 을의 근로계약을 맺었으므로 회사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유무형의 자산이 회사의 소유입니다. 사탕발림이나 좆뱅이 치고 받는 인정과 대우를 합쳐도 영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좀 더 총명하고 영리한 사람이라면 속아주면서 자산을 축적해 나갈 텐데요. 나는 미련하고 고지식한 인간이라 눈 뜨고 코 베이는 거 그만하고 싶습니다. 또 현재 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오랫동안 일한 가장 높은 직급의 직원을 두말없이 해고하는 걸 보면 저도 쓰임이 닿을 때 내쳐질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잖아요. 예. 네. 이거 참 알기 힘든 네네. 일인 것 같아요. 예. 회사에서의 내 입지란 갑의 변덕과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고 사라질 수조차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전에도 자주 있었습니다. 너를 키워주겠다! 는 대표를 볼 때 저는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토지는 있으나 종자가 없는 경영이니 성장을 대가로 꾀려드니까요. 일단 내 땅에 뿌리를 내리거라. 그러면 내가 그 열매를 따먹겠다. 대신 노열치는 없다. 는 말로 들리거든요. 저는 짧은 시간에 학습하고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비상하다. 머리가 좋다.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는 따위의 말을 심심찮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비상한 사람은 적당히 두각을 나타내며 롱런합니다. 잠재력이란 존재를 전제로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지요. 저는 꾸준하지 못한 사람이라 단기간에 이루고 염증을 느끼고 그만둬버립니다. 또 저는 제 능력을 치하하는 말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구워 삶으려고 하는 말이다 싶어서요. 자진해서 밥그릇을 자꾸 걷어차고 궁지로 내모는 저의 가장 큰 적은 오만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총애를 얻고 예쁨 받고 콩고물 얻어먹는 걸로 달 뜨는 건 싫습니다. 신임도 내가 하는 거고 회사가 믿을 만하면 일하는 겁니다. 기여도 받는 것만큼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획안은 제공하고 나면 회사 소유인데 내가 전망 없는 터전에 그만한 씨앗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확실히 훈훈해지는 미담과는 거리가 멀고 토바 볼수록 이런 게 바로 재성의 성향인가 싶습니다. 관계로 뭉치고 정산을 흐리게 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아 이런 거 정말 딱 질색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사람, 정확한 사람이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지만 그들이 웃는 낯으로 속으로 비아냥된다는 거 다 알죠. 그래도 동료와의 관계는 대체로 원만합니다. 정서가 매우 안정되어 있는 사람 같아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건 뭐 너무 스테이블하다는 평이기도 하겠지만요. 단지 패를 지어 편먹는 데에 관심이 없고 관계가 내 공과를 두둔해 주길 기대하지 않아서 둥글게 둥글게 주의자들은 제게서 정을 못 느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랫사람에게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그렇게 더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영유아를 대할 때 제일 괜찮은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회사 생활 20년에서 30년 가까이 한 지인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어딜 가나 그런 사람 있고 어느 회사나 그런 면이 있다고요. 바꾸어 적용하면 나는 어느 회사를 가나 견딜 수 없을 거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직장인 체질인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마는 저는 특히 제가 신임할 수 없는 사람 밑에서 일하는 걸 버틸 수 없고 투명하지 않게 처리되는 것을 눈 감을 수 없습니다. 회사 일이 남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도둑맞은 기분입니다. 제 미래 설계는 독자적으로 사람을 모집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내 작품을 창작해내는 것입니다. 우선은 생활비를 보조할 수준밖에 안 되겠지만 재택근무하며 오롯이 제 것이라 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전력 투구할 생각입니다. 가까운 시일에 눈에 띄는 성취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삶에 늙음하게 닿아서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아직과 독선의 눈이 멀어 잠깐의 불이익을 감내하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반성도 합니다. 하지만 암만 생각해도 저는 누구 밑에서 일하기 힘든 사람 같습니다. 나를 극하는 것을 인내하기 싫고 발로 차버려야 직성이 풀립니다. 제가 너무 비겁과 재성으로만 이루어진 사람이라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네. 아,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이때까지 사연 중에 최다 사연. 그러게요. 아 근데 긴 사연들은 꽤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내용이 요약할 수 없는 사연.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연은 조직에 계신 많은 분들이 참 여러 가지 생각하면 들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저기 술래해님. 네네. 이게 아마 리스트의 술래해를 패러디한 것 같은데. 네. 그게 궁금해요. 결혼나
자녀 네. 유무가 궁금한데. 네, 그런 부분도 전혀. 근데 양은 되게 많은데. 네. 이제 정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정보가. 근데 내 느낌에는 결혼 안 하신 것 같아. 아, 그 저번 주에 저희 네. 라이트 한삼님 그분께 이제 강원 선생님께서도 막 자는 게 중요하다, 체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왜 뭐 결혼이나 이런 부분이 네. 없는지 네. 하셨는데 네, 무관사주셨잖아요. 네. 네, 전혀 없으시대요. 그래서 아 나는 무관사주라서 연이 네. 없나 보다 하고 네. 아예 그쪽은 네. 그냥 뭐 꿈꾸지도 않고 생각 안 하시고 네. 그냥 그 논문 준비하시고 그러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도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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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그걸 먼저 물었냐면 네, 네. 이 무자일지는 글자 그대로 자식이 없다. 무자무자식이 상관자. 아~ 그런 얘기 있었어요. 아~ 그래서 네. 실제로 보면요, 네. 무자일주가 이제 독신으로 살거나 결혼을 해도 왜 또 자식을 그렇게 굳이 놓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그분 중에 무자일주도 아~ 실제로 많은 것 같고 아~ 그런 얘기가 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아, 제가 볼 때 이 우리 무자 대표 선수인 순례님도 결혼 안 하셨거나 했더라도 자녀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네네. 제가 사실 사연이 길어가지고 지금 거의 오프닝도 길고 사연도 길어갖고 거의 일부가 끝나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사실. 근데 이분이 뭐 크게 고민이 있으신 건 아니고 아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네. 굉장히 담담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했지만요. 네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굉장히 고민이 많고요. 네. 굉장히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굉장히 다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문제의식은 굉장히 깊은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문장을 정밀하게 해서 네. 고민을 정리할 정도면 엄청나게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네. 정리가 됐겠죠. 네. 그리고 사실은 저는 뭐 직장 생활을 하루도 해본 적이 없지만 직장 생활 눈앞에 그려져요. 네. 네. 상사, 동료, 네. 네. 예쁨 받는 동료, 네. 미움 받는 네. 자신, 네. 그리고 자신의 철학과 네. 이 회사가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네. 룰과의 균열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눈앞에 마치 이렇게 잡힐 듯이 네. 그려지는 것 같아서. 그는 그냥 글을 쓰셔도 성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필진으로 섭외할까? 아, 근데 저희 클럽 게시판에 댓글도 엄청 많이 다세요. 네, 근데 달 때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리액션을 다시는 게 아니고 그 뭐 남긴 질문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게 고민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고 또 지금 또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건 나중에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뭐 네. 이러시거든요. 되게 네. 치밀하신 네네네. 생각이 많고 섬세한 느낌. 정제의 특성이죠. 네. 그러니까 무자일주다니까 일지가 자수 네. 본인에게는 정제 네. 정제의 제왕이네요. 근데 이거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왜요? 네. 제가 아까 이게 밑에 12운성이 왜 이렇게 나 이게 명리정종식으로 뽑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본래 근데, 이제 아니, 근데 연애자평식으로 하면 네. 이 무자가 태조 태. 네, 그렇죠. 이 지금 네. 무토하고 기토만 달라요. 아 무기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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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도 좀 한번 해야 돼. 네. 아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소수파 의견을 지지하는 편이고 명리정종식을 네, 네, 지지하는 네, 편이고 왜냐면 네, 내가 무토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사실은 이거는 이제 나머지 이제 일간이 그 갑을병정 네. 경신임계면 두 개가 다 똑같습니다. 네. 무토하고 기토일간만 이 두 개가 바뀌는데요. 12운성이 네. 네. 바뀌어요. 네. 근데 지금은 거의 99대 1 정도로 압도적으로 연애자평식을 네. 네. 그렇죠. 그걸 그냥 네. 이게 뭐 맞냐 이렇게 그 검증도 안 하고 네.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쓰여져 왔기 네. 때문에 그랬어요.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을 명석하게 좀 꼼꼼히 읽어보면 연애자평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앞에는 연애자평 우리가 지금 신에 쓰는 연애자평으로 설명했다가 뒤에 가서는 또 명리정종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바로 잡은 게 이제 그 뒤에 나온 명리정종에서는 이 무토하고 기토는 이제 그 기포의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연애자평은 이제 불로 본 거고 명리정종은 이제 수로 본 겁니다. 근데 저는
토는 불에서 일어나지 않고 네. 수에서 일어난다라고 나는 보기 때문에 저는 명리정신이 맞지 않는가. 그리고 연애 자평도 사실 스스로에게 헷갈리고 있지 않는가. 네. 이제 이런 건데요. 근데 지금 현실은 다 이제 그 지금 현재 뽑아놓은 것도 현재로는 이제 네. 명리 정중시로 뽑아놔서 네. 라자명이니까 예. 놀라셨더군요. 네. 지금 이분의 사연을 봐도 이 명리 정중시 좀 맞는 것 같아요. 아 선생님은 내가 보기에. 그 청취자분들이 두 선생님 두 프로님의 의견이 다를 때 가장 재밌다고 하시니까 네, 뭐 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때 그때 네.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사실은 무자가 이 연애자 평식이 되면 이 자수가 태가 되죠 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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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술토가 네. 묘가 되고요. 그리고 해수가 절 절지가 되죠. 완전 힘이 다르게 완전 제왕간대 글록이. 태 묘절로 네. 갑니다. 완전 다른 이제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이분의 성향과 이제 살아온 어떤 가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 이 무자가 가지고 있는 이 정제의 제왕의 힘이 딱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직장 왜냐하면 직장에서도 직장의 룰을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보기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나는 제왕이다 이거야. 일단 모든 룰은 내가 정하지. 네가 아무리 회사가 나한테 올리가 벌주고 힘이 세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당신 생각이시고요. 우리 사이에는 정해진 규칙이 있다. 규칙이 그걸 있고. 벗어나는 건 난 싫다. 싫다. 그 위에 것은 그 위에 룰은 내가 정한다. 내 인생에 관한 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지. 뭐 정제가 그러면 내가 낸데 이런 느낌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정제가 아니라 그게 제왕이라는 정제, 거예요. 제왕이 돼. 그런데 또 정제니까 정제는 이 정제가 제왕이 좀 피곤한 얘기예요. 정제는 또 굉장히 규칙, 원칙을 계획을 세웠으면 준수해야 돼. 약속 시킬 거 제일 싫어해. 약속 어기는 걸. 선생님이랑 친구 못 하겠다. 절대 안 되지. 살이 잘 봤네. 근데 이제 그 그렇기 때문에 정제가 제왕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균열이 일어난다. 왜 지켜야 되는데 그 지켜야 되는 것이 너무 지금 이 관계 네트워크에 쌓인 자본주의를 살아가기에는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무자일생이 남자일 때 남명일 때는 그래서 이런 무전생에 만약에 자기보다 더 큰 이데올로기, 조직 이런 데 굴복하면요.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굉장히 초라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더 본능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자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 한량이 많아. 좋은데요? 한량. 그거 여자들 자기 그 마누라는 또 능력 있고. 왜? 부부궁의 정제를 놨으니까 뭐 굉장히 전문직이거나 또박또박 근데 본인은 한량이야. 좋은 인생이다. 왜냐면 내가 일해야 될 걸 마누라가 대신하니까 나는 없어 일이. 그러니까 마누라를 뜯어먹고 사는. 아니 뜯어먹다뇨 선생님. 집안 열심히 할 건데. 뜯어먹고 그냥 밤에 잘하면 되지. 그런데 꼭 이런 새끼들이 뜯어먹고 밤에 딴 데 또 그래 잘한단 말이야. 밤에도 충실하게 잘해야죠. 잘해야 돼. 근데 안 그러면 나처럼 돼. 결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 근데 거꾸로 여명이 무자가 여명이 무전성들은 굉장히 전문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신의 일을 굉장히 잘 수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근데 이게 또 거꾸로 자기가 그렇게 되면 남한테 뺏기기는 쉬워요. 그게 누구한테 착취당하든지 아니면 남편한테 뺏기든지 그런 건 쉬운데 그래서 이제 흔히 무자는 남명보다는 여명이 훨씬 더 뭐랄까 유리하다. 이제 이런 이제 그 얘기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근데 이분은 이제 무자는 무자인데요. 이게 좀 심한 무자예요. 네. 뭐 지금 지지가 해자축으로.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수랑 토밖에 없어요. 네, 딱 두 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이 무토가 이제 네. 아 내가 낸 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가 와도 단히도는 내가 버려야 되는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무토가 또 월령을 술토로 잡았으니 네. 이건 이제 사실은 뭐 쓰나미가 일어나도 네. 내 무토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네. 튼실한데 네. 이게 또 그렇지만 수의 기운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네. 강원 선생님도 위에가 다 계수 뭐 임수. 예, 연차 비슷하죠. 연차 비슷해요. 임 저는 임인 계죠. 예, 임계 임이죠. 그래도 선생님 목도 있으시고 아, 약하지만. 그렇죠. 아, 목도 있고 금도 있고 예. 뭐 이제 이런데 이거는 완전 뭐 완전 강원 선생님도 더한 사람. 저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이분 이런 분이 이제 남자면 이제 사고 크게 난다. 진짜. 다행입니다. 아, 강원 터보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 이분 보니까 뭐 네. 글 너무 잘 쓰시고 정말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네. 그냥 전체 사주의 느낌이 뭐랄까요 섬 같다 그럴까? 아. 네. 망망대해. 망망대해. 아, 되게 네. 되게 그 뭐. 아, 되게 그 땅이 좋은 걸 뭐라 그러지? 네. 양질의 아니 그런 거보다도 그런 아닌 것 같은데 뭔지 모르죠. 네가 말한 거 아닌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냥 섬. 그래서 이 영역은 내 거. 걷다 깃발 꽂아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그 무관이니까 어쨌든 자기 스스로 이제 룰을 잡고 이제 중요하게 이제 여기는. 딱 그냥 섬 같은 느낌이 저는 처음에 딱 들더라고요. 실제로 명식을 봐도 네. 예, 섬이네요. 네. 예, 수에 둘러싸여. 예, 그런데 이제 그 관이 어디에 하나 숨있냐면 네. 해수 안에 감목이 네, 하나 숨있어요. 이게 너무 연지네, 약해요. 연지. 예. 네. 그러니까 이 감목이 이제 감목이 썩었느냐, 네. 감목이 살았느냐가 네. 이제 이 앞으로의 운을 결정짓는데 네. 지금 이분이 왜 이런 생각을 깊이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삼사사사의 네. 이 다 임목과 묘목 갑을 인묘 무지금 계속 40년째 네. 목의 기운으로 네.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임목 네. 지지의 갑목이잖아요. 네. 이게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더 절박합니다. 네. 이제 이 드디어 이 속에 숨어 있던 그 현역도 없던 목 갑목이 수를 쓸 수 있는 지금 힘에 들어와 네.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재생관이 될 수 있는 흐름을 지금 안에서 억지로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필연적으로 이분은 결국 나중에 50대가 이제 무진기사 비겁대운으로 그러는데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그림대로 분명히 자기가 모든 룰을 정하는 근로계약서가 필요 없는 흘러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에서는 이제 이 관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쓰느냐가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사주 보면 참 술래해님 이런 사주를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사주가 이럴 때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사실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채로우면 어떤 다양한 얘기들을 좀 해주는데 좀 쉽잖아요. 다 어쨌든 지장간에 물론 금도 있고 뭐 술 중에 정화도 있고 해 중에 갑목도 있고 해서 뭐 얘기거리를 이제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만들어내겠지만 이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논란이 아주 많을 수 있는 유형의 사주잖아요.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축토하고 술토가 있으니까 그렇게 극신약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뭐 완전 제다신약으로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예 그냥 그 개수들한테 묶여가지고 그다음 밑에는 이제 해자축 뭔가 방압으로 짜여져 있고 하니까 이건 이제 종제로 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 그러니까 전황 재성 전황으로 그래서 어렵네요. 예,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주가 오면 제가 좀 저도 그렇게 오래 됐어도 확 당황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제 난감한데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또 글도 자기 스스로 이제 이렇게 잘 써주시면 네. 아 이건 제가 조언이 좀 필요 없는 분 아닐까 뭐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건 네. 일단 뭐 비견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 비견들과 협력을 해서 어쨌든 저 재를 이제 취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 중에 이제 임계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무토는 저 개수하고 이렇게 합을 하잖아요. 암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현실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거겠죠. 뭐 내가 어떤 A라는 일을 했으면 A만큼의 대가를 원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 이상을 원하는 것도 비현실적인 거고 그 이하 그냥 뭐 이것도 비현실적인 거잖아요. 그 이상을 준다고 했을 때 뭔가 다른 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좋다고 이제, 받는 게 아니고. 예, 그게 정제적 세계관. 예, 예. 그게 이제 굉장히 네가 괜히 나한테 예. 많이 줄 리가 없지. 예, 예, 예.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돈을 달라는 건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여자.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지금 눈빛이 막 어, 전에 네. 반짝. 아니 저희 방송은 되게 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네. 내가 뭘 어쨌든 현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네. 네. 아, 네. 큰일 납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그런 경험이 있군요. 누군가가 주면서 선생님. 네. 아니 이 녀석 내 몸을 말하면서. 아예 실제로 있었어요. 아그 맞다 그때 그 선생님 좋아하던 게이. 예. 네. 네. 어 진짜요? 네. 아니 개인 아니고요 여자분이. 네. 어. 아 지금 술래해님 사연을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시 돌아오시고 가지 마세요. 네. 돌아오세요. 아니, 그래서 이 네. 사주의 전체를 이제 대운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아까 제가 섬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한 24세 그다음에 34세 44세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나가면서 이제 계절이 이제 온화한 어떤 의미로 이제 가니까 마치 이제 그 한겨울 망망대에 섬 하나 딱 있던 게 뭔가 이제 나무도 자라고 햇볕도 이제 들고 이러다 보니까 비로소 그제서야 내가 어떤 이 섬을 어떻게 갖고 올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자꾸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심시티 하시는 거죠. 나 이렇게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미래로 가면 갈수록 자기 생각도 굉장히 굳건해질 뿐더러 동시에 이제 자기 어떤 세상을 좀 만들어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세계를 꿈꾸시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본인과 정반대의 생각을 네. 하시는 그 동료에 대해서 네. 되게 깊게 관찰하시고 깊게 네. 생각해 보시고 본인 네. 의견도 얘기하시면서 막 엄청 길게 적어주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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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런 게 모두 다들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네. 아니요, 근데요. 이것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네? 네? 사실은 저분을 굉장히 비난하는 거예요, 이분은. 마음에 안 들어 하고 하는데 정제의 특징은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남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는 거죠. 무서워. 나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 근데 그분이 이제 개축년 신유월 개축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전형적인 이제 관인상생에 해당하는 형태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주적으로 보면 이제 편인을 그 격으로 이제 삼고 있기 때문에 관을 활용해서 굉장히 원칙적일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편인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유연한 대처 방식을 이분은 이제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지금 술래해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인성이나 이제 관이 사주에서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는 융통성이 좀 좋은 느낌으로도 오지만 실제로 좀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실은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왜 원칙적이지 않다 뭐 이런 이제 느낌으로. 그렇군요. 이 글 쓰면서 느낌이 글 쓰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거나 되게 많이 고쳤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대로 이분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팩트만 적는다. 감정을 치고 그렇게 해서 되게 많이 저는 생각해서 쓴 글이라는 게 느껴져요. 또 글을 쓰시는 분이라 다르시네요. 아니면 그냥 사람을 꼬아보는 걸 수도 있어요. 강원 선생님. 네, 저희가 오프닝이 길고 사연이 길다 보니까 일부가 지금 1시간 정도 넘게 녹음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어쨌건 세 가지의 구성으로 질문 막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요거에 대한 정리와 또 추가 질문들에 대한 얘기는 2부에서 저희가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마 술래희님께서 이렇게 저의 해석 듣고 싶으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해석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뭘 한다고 해석을 해, 네가. 그냥 왠지 듣고 싶었을 것 같잖아요. 야, 진짜 빵 터졌다. 네. 야, 그리고 너는 시간 관계서 하지 않겠다. 나는. 너는 생각을 네. 잘해야 될 게. 네. 이제 나갈 건데 여기서 끊고. 네. 모자 일주를 한 문장으로 말해줘야 돼 마지막에. 생각하고 있어?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뭘 한다고? 역할이 너무 없어서 내 역할을 준 거잖아. 저번주에 선생님 오늘 무슨 일이네요. 오늘 일진이야? 네. 오늘 무슨 일이야? 오늘 금방 나는 날인데. 아 그 제가 되게 피곤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피곤하지. 나 진짜 피곤해야 되는데 나 어제 들어서 기절했어. 아니 내 방을 못 들어가고 방 앞에서 기절한 거 있지. 네. 소파에서 다리는 땅에 닿고 허리는 소파에 잔을 하고 네. 새벽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거야. 근데 네. 일어서지는 못해서 기어서 네. 방으로 들어갔다니까. 정리목인데 어제는? 어제 그래서 친구가 와가지고 대게를 사줬나? 비견이 와가지고 먹을 거를 들고. 우리 저기 지사 선생들 이렇게 손 보면 이상하게 안 오는 일주들이 있지 않아요? 늘 오는 일주들이 있고 에? 안 오는 일주들이 있잖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난 그거 확실한 것 같아. 그 저 뭐죠? 저 희용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 제 사주에 맞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서로 이제 교감이 좀 될 만한. 근데 진짜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반대. 아, 내가 제일 끌끌어온 사람들 많아.